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됩시다. 오랜만에 제가 여기 섰네요. 저기 계신 할머니는 권찰이에요? 에? 어? 예. 권찰이요? 권찰 아니요? 권찰 아니지? 어찌 오셨단가? 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뭐 늘 듣는 이야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진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 이전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제로 응답을 해주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자식들이 뭐 부모에게 뭐 요구하는 게 뭐 거창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 엄마에게 그냥 편안하게 필요한 거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있는 거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지 그 자식이 부모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게 힘들고 어색하고 부담되면 그건 친자식 아니죠. 자식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부모님은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요구하면 능력되면 해줄 수 있고 그게 부모잖아요. 기도를 하면 막 실감나게 응답이 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매일이시다 매일. 저는 막 너무 실감하게 아 하나님이 머리칼도 다 세신다더니 진짜 머리칼도 다 세고 내 머리칼도 다 세실 정도로 나에 대해서 세밀하시구나. 그렇게 느껴 막 피부로 느껴요. 어제도 내 기도 그대로 아침에 기도한 거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놀라울 정도로 버지니아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에 워싱턴이 버지니아에 있잖아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 또 이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매튜라는 분이 있어요. 로버트 매튜라는 분이 이제 자기 와이프가 아이를 뺐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첫 아이를 뺐으니까 임신 상태인데 언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언니 집에 언니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남편이 이 로버트 매튜가 아내를 태우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이 여행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타이어가 팡팡 소리가 나는데 뭐 뒷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뭐 급하게 말이지 이 타이어를 이 스페어 타이어를 해가지고 끼워 넣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어를 끼워 넣고 가니까 비행기 떠나고 떠고 없어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떠나 비행기 못 탔어요. 타이어 갈아 넣고 간다고 집에 돌아왔는데 뉴욕 소방사 출신인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너 와이프가 캘리포니아 갔는데 너 무슨 비행기 타려고 했나라고 물으니까 번호가 뭐라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바로 세계 무역 센터 911입니다. 9월 11일입니다. 그걸 오른쪽 그 이 빌딩을 친 비행기다. 그 소리 듣고 너무 감사했어.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다리에 펑크 내가지고 그 차 못하게 했잖아요. 비행기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은퇴했지만은 지금 이런 위기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빌딩에 가서 구조 활동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 지금 뭐 연세도 있고 한데 뭘 그 갈래 합니까? 아, 나 가야 돼.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방서 출신이니까. 그래 갔었는데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세례를 안 받았다. 예수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 감사했던 그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어서 막 하나님 원망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원망을 막 해야 돼요. 그 사건 이후 한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올 사람도 없는데 문을 두드려대요. 그래서 누구냐고 올 사람이 없는데 문 열어보니까 젊은 부부가 서 있는데 누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무역 세계 무역 그 센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갇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구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구해줘서 지금 아이를 이렇게 낳고 너무 감사해서 2년 지난 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그 구조활동 구조되어져서 가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를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로버트 매튜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천국 가면 예수님 옆에 서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 간단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일상생활에 있었던 기도를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생각도 다 간섭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늘 세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남에게 불평, 부정적인 말, 뭐 남의 간섭 이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힘든 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다 하나님 기도 맡겨 염려와 수고를 나에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라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지. 그런 거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 나 기도 안 합니다. 나 기도 안 합니다. 그 말이거든. 오늘 이 본문이 현장 살리는 디자인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많이 살을 뺐어요. 엄청 살이 빠져가지고 무기가 없고 많이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기야 뭐 미국 저 북한이 다 일반 국민들은 다 바싹 말라가지고 다 새카맣게 바싹 말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높은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은 다 먹을 것이 없고 다 어른다는데 본인이 이렇게 살이 찌가 늘 나오면 그 상당히 말은 안 해도 기분 안 좋잖아요. 자기들은 우리나라에서 반대지만은 살찐 사람은 불쌍히 느끼지만은 거기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본인 뭐 몸이 안 좋으니까 살을 또 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말이 있지요. 북한에서는요 이 다이어트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살가게를 살가기. 북한에서는 살가기라 그래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살을 까. 우리나라 다이어트보다 말 더 실감 나죠. 살을 까라. 아, 이렇게 살까기를 통해서 요즘 나오는 말이 김정은이가 살까기 정치를 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뭐예요?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정치예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도 사람을 죽이는 정책이에요. 죽이는 역지.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자고 여기 모였어. 주일도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뭐 자살을 너무 많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뭐 도미노식으로 막 자살을 해. 자살하면 끝납니까?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살하면 끝나냐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자살할 사람이 많아요. 자살할 사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복음 몰랐으면 자살할 사람도 있겠지요. 자살 사람 많다니까요. 복음 모르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어려움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자살을 그렇게 막 하니까 신문에 뉴스마다 계속 자살을 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이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을 살면서 늘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참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웨이 메이커. 아멘.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미라클 워크, 늘 기적을 일으키신다. 기적의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일반적인 거는 넣지도 않았어요. 기적,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럴 수 있나, 믿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돼, 이런 것들. 그거를 여러분이 미라클 워크 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지. 뭐 다른 사람 체험하기 전에 내가 체험해야지.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미라클 워크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 나냐? Promise Keep. 이 언약,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실감나게 여러분이 체험을 매일매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역자들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나태해지고 도태되어 갑니다. 이거 매일 체험해요. 그 날로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은 뭐예요? 날로 뭐예요? 날로 새롭도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darkness. 늘 빛을 나에게 내 인생에 나의 내 앞에 빛을 비추시고 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사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을 체험케 하라고 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뭘 하시기 원하느냐, 늘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새로운 일을.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응답을 받아. 새로운 응답을 받는다. 나이와 수준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누구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사단은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사단 신분을 막이 된다고. 사단 신분은 그 교회 있으면서도 사단 신분을 매.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교육자가 돼 사단 신분을 매.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열등의식, 자기 비교의식이 빠져가지고 자긍심이 없어. 그럴 때요 정신 바짝 살아. 아, 내가 사단에게 당하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구나. 내가 사단 심부름하고 있구나. 근데 사람 모이면 사단은 언제나 중앙에 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딱 있어. 성령의 24시, 사단도 24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매일매일 편집해야 돼. 자, 인생 편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늘 편집을 해야 돼.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면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138이에요. 138. 아멘. 지식적으로 이거를 알면,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알면 별로 큰 응답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이것이 내가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이라 그래. 체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하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것 다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끝내야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안 끝나면 사단 심부름. 사단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끝낸 사람, 안 끝낸 사람 다릅니다. 언제 알아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갈등 생겼을 때, 이게 문제라. 나도 끝났어. 안 지키는 거 말하냐고. 그리스도를 끝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게 방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틀어져 보거든요. 가다 보면 또 길이 또 틀어져. 방향을 늘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방향을 잡아라. 이게 뭐요?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뭐요? 언약의 흐름이다. 언약이 흘러간다. 자, 내가 언약 흐름 속에 있대. 흐름 속에 자.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전도사로 훈련을 받겠다. 2.1조 대해서 한 번 더 라는 네 운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 쓰임 받겠다.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 이 흐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흐름 속에. 이때부터 영적 영향을 입히는데 영적 영향력을 입혀기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래. 오직, 오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오직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오직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아요. 오직이 안 돼. 안 돼, 진짜 쓰여 안 돼. 그냥 참고하지. 교회 오래 다니시니까. 오직이 안 돼. 오직이 안 되면 뭐요? 유일성이 안 되지. 유일성. 재창조가 뭐예요? 재창조가. 재창조. 하나님 새로운 창조.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내가 오직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늘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걸 제대로, 아, 이 인생 편집했구나. 그리스도가 살도록. 인생 편집이 그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돈이 없으면 선교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서론일 뿐이에요. 우리 본론, 이 서론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떼졌을 때. 노래를 많이 부르고 막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 잘 안 돼요. 사단이 못하게 해요. 자꾸 건드려가지고 집중 못하게 해요. 자, 이런 사람,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인생 편집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 24시, 그러죠. 24시. 시공간 초월. 25시. 이걸 25시는 없는 건데, 25시. 뭐 상상 초월한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2, 3천일 빛을 비추는 영원. 전도자는요, 영원이죠. 영원. 여러분 발걸음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영적 정체성. 세 가지 영적 정체성을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 다수꾼. 영적 바수꾼. 이사 62장 6주를 7절에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야로 뭐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어라. 주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뭐요? 생명 살리는 무브먼트 일으켜라. 운동을 일으켜라. 주역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들 다 너무 정말 우리 교회 내 동역, 내 목회를 도우는 동역자들은 다 진짜 순수하지요. 우리 교회만큼 순수한 목사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는 이제 우리 구역장 권찰들, 사명자들, 현장의 사명자들이 이 봤을 때, 아, 우리 목사님 정말로 복음에 올인했구나. 정말 얘 사람이 죽었구나. 고집도 없어. 주장도 없어. 그 제 가까이 사람도 잘 알잖아요. 저는 진짜 주장도 없고 고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맡기면 알았어. 인도받아라. 내가 어느 정도 다 맡기냐. 이 본당 짓잖아요. 본당 앞에 스크린 있잖아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유목 사님하고 본당에 들어오다 들어와서 그 걸리고 어이구 큰 거 만들었네. 내 방도 모릅니다. 목사님 14층에 그 목사님 방에 해놨습니다. 그래 처음 올라가 봐. 이래라 저래라 뭐야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하에 저기 저 조립형 교회 할 때 목동에서 와가지고 지상 5m밖에 안 돼 조립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공항 놀아서 1층 지하 1층 밟고 지하에 목사님 방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반평짜리 지하 구석에 강대상 밑에 그 구석에 반평짜리 의자 책상 하나 딱 놓고 의자 끝 내 방이라고 만들어놨더라고. 그게 내 방인가 보다. 거기서 앉아가지고 옛날에 권영만 저 장로님 우리 교회 있을 때 PD였잖아 KBS 귀신은 존재하는가 그 인터뷰했다니 그 앉아가지고 그 좁은 데 앉아가 귀신은 존재하는가 그 기자 와가지고 촬영하고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영적인 거를 영적인 이 파수꾼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육신지 냄새가 풍풍 나면 안 돼요. 내가 자존심 있지 뭐. 나는 목사인데. 그저 구역장군 잘 주위에서 볼 때 그렇게 힘을 주는 품은 그건 한참 멀었어요. 아직도 안 깨진 거예요. 갈라리 잡지 안 된 거예요. 뭔 주장을 합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뭔 주장을 해요? 무슨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남편을 힘들게 합니까? 복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자꾸 이렇게 저는 아침 나올 때 나오면 언제나 두 사람은 자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럼 나는 언제나 키스합니다. 사랑해. 머리 서다 맞으면 머리 서다 잠옷이 자고 있는데 사랑해.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네. 평생에 그럼 내가 이렇게 키스해주고 이마 키스해주고 사랑해 이러면 하든지 뭐 눈이라 뜨든지 뭐 말을 안 해요. 평생 일방적 이걸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다니까요. 상대에 따라서 그게 율법이지. 그거는 또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지. 우리는 다릅니다.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내 겁니까? 내가 낳았다고? 하나님 거예요. 자식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다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부모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상처 큽니다. 열등의식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 복음적인 말만 해봐. 입에서 내가 나오는 말이 복음이 아니야. 그 말 분석해봐. 내가 사는 게. 사람을 왜 물어보면 안 돼요. 나를 보고 다 무서워하는데 어느 목사들은 목사들 내 앞에 오지도 못해요. 겁이 나가. 내가 뭐라 했나? 유 목사님이 변명을 해줘요. 정 목사님 그래 무슨 뭐 아니다. 아 내가 사실 정 목사님 갈라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 내가 뭐 까고 뭐 유 목사님 야 유 목사님 변명해 준다고. 내가 정 목사님 정은주 목사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그 내가 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그래 안 하니까 쓸데없는 말 안 하니까 다들 그렇게 의식을 해요. 영적 의사 여러분 영적 의사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 이 성을 치료하며 그래서
성을 치료. 예레미야가 성 자체를 치유해야 돼. 치유. 다시 다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너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말 것도 없고 저 불신자들은 치유 막 그냥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니에요. 상처투성이라니까. 그 치유받아야 돼. 그 예레미야가 그래서 물을 짓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흑암에 잡힌 자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압니까 솔직히?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치유하려. 복음의 능력. 영적 대사. 고린도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고린도 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영적 대사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불신자들. 원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 영적 대사. 영적 의사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사역. 그렇죠? 말씀으로 치유. 말씀밖에 치유가 안 돼요. 다른 말, 뭐 세상에는 상담 이런 거 없습니까? 많지요. 고든 맥도월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눈다. 드라이브는 라이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콜드 라이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이브는 라이프는요.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네, 끌려다니는 삶, 끌려다니는. 이 콜 라이프는요, 콜드 라이프는 부름받은 삶. 다른 이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없어. 이 둘 중 그렇게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끌려다니는 삶. 어디 끌려다닙니까? 어디를 끌려다니요? 대부분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끌려다녀. 질질질 끌려. 돈에 끌려다녀. 내 자존심에 끌려다녀. 내 명예에 끌려다녀. 질질질 끌려. 정치판 보세요, 지금. 전부 끌려다녀. 완전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전부 다 창 3, 6, 11. 그죠? 여기 끌려다니는 사람들 나 문제가 많죠. 나 문제가 많아.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끌려다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유리 방황하죠. 늘 방황합니다. 늘 공허합니다. 허합니다. 허. 자, 부름 받은 삶은 뭐야? 천명, 소명, 사명. 2, 3, 7 날 살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지금 2인 1조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번 더 만나주라 참 반가워 맞아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자다 가면 문전 박대한 사람들도 있지요. 핍박을 받으면요 대접받는 것보다 상급이 더 큰 줄 믿어야 돼요. 핍박하거든. 아, 하나님의 상급이 여기 있구나.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의 빈 곳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뭐요? 복음으로 채우는 현장을 채우는 역할.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우리 행정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원리스가 되어서 모든 현장에 이 현장 전도 제자들을 인일조로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어서 열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깨어서 정말 그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하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인생 편집해야 되고 현장을 편집해야 돼.
현장 편집, 현장 회복 디자인, 현장 회복을 그렇게 디자인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시대 감옥에 갇혀있어요. 사도행전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감옥이었지만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개했어요. 거침없이 담대히 그랬죠. 담대히 복음을 그렇게 전거했는데 이제는 잡혀와가지고 로마 시위대 감옥. 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위대라고 하는 말은 황제를 지키는 의무를 가진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최엘리트 정예부대, 이게 시위대예요.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들만 집단 모인 것이 로마 시대라고. 이 너무 죄가 중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왜냐하면 막 나라 전체를 그냥 이상한 사상으로 자기들 볼 때 계속 물들여 보내도 이건 보통 이 중범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바울을 가두었는데 그 당시에 이 중범 죄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시위대 경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손에 수갑을 찹니다. 양손에 한 사람 한 사람 양손에 수갑을 딱 차고 끼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이 죄수를 지켜요. 그럼 네 사람이 일조예요. 일조. 이것을 사교대에서 육교대 합니다. 사교대를 하면 하루에 4, 4, 16이잖아요. 육교대 하면 하루 24. 이 엘리트들을 바울이 앉아가지고 쇠고랑을 찬 채로 앉아 같이 차고 있으니까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계속 복음 전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어왔는데도, 이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계속 아주 엘리트니까, 바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떨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바울이요, 그 로마 중심 센터에서, 그 센터에서 정말 엄청난 복음 문제 전진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감옥 갇힌 거 복음 전파에 엄청 전진이 왔다. 엘리트들 엄청 복음 전개했다. 그 시위대 안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심장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개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슨 이렇게 핑계 댈 게 많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어째서 집에 와도 전부 다 사단이 뿌린 가라지예요. 그 못하게 하긴 하는 조건들이거든. 어? 심지어 막 믿음 약한 사람 주일날에도 누가 차도 예배 못 드리고, 뭐 어때 뭐 좀 훈련받아 가려면 또 애기가 어떠고 뭐 누구 남편이 어떠고 이래가지고 계속 사단이 못하게 한다면, 그럴 때 뭘 느끼냐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증거하면 큰일 나니까 사단이 이래저래 맞구나. 언제나 문제가 오거든요. 그걸 육신적으로 내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해, 영해. 아멘. 그래야 성장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우리 사회계 조장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라는 이 운동을 그냥 아이고 뭐 또 뭐 우리 행경 목사님 또 뭐 목사님들 시켜서 또 하구나 이러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축복이구나.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 통해 하지, 사람 통해서 다 하지, 사람 통해서 하시지, 직접 하십니까? 바울 통해서, 모세 통해서, 다윗 통해서, 사람 통해서 하시지. 생명 구원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람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요 작정해서 작정. 그 때문에 우리가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살리는 규모입니다. 우리는 살리러 가야 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규모.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사역. 사역적 지혜가 좀 필요해요. 중요한 게 뭐냐? 경청. 경청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경청. 잘 그렇게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이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역지를 가서 그 만났을 때 들어주는 게 good listener. 잘 들어주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막 예수는 그리스도 뭐든 막 속사포 소도시 막 공격하듯이 그래 쏘아대고 막 책임 전가하듯이 그래야만 안 돼요. 지극히 겸손하게 하면 지극히 들어주는 자세, 곧 리스너 잘 들어주는 자세,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코로나 시대 지금은요 다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환경이 안 좋으면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는데. 어렵다고 교회를 못 나올 정도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가서 여러 믿음과 막 비교해서 그걸 때리면 안 되잖아요. 한자로 말이죠. 들어줄 때 청, 청 있잖아요. 청. 이 자, 한번 보면 재밌어요. 귀 이자입니다. 귀이. 귀이가 왕이 되게 하라. 귀가 왕이 될 정도로 그런 표현이요. 그리고 입이 열 개인데 눈 목자 눈이 열 개잖아요. 눈이 열 개인데 눈 네 눈 열 개를 눈 목자 눈 열 개를 가지고 일심으로 뭐요? 집중해서 들어주라. 이게 청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했으니까 만나러 갔을 때 만나러 딱 갔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침묵이 흘러. 기도하면서 기다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고 왜 못 나왔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름 떠들어버리면 쭈눅 들어가서 더듬을 한 마리도 말 못해. 그래서 귀이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 이 대화라는 거는요 사람을 딱 쳐다보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눈 까라 그러잖아요. 쳐다보면 대라지게 경상도 말 그러지만 대라지게 어디 어른을 딱 빨리빨리 쳐다봐. 미국에는요 대화하는데 안 쳐다보면 예의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 경청할 때는 잘 듣고 딱 쳐다봐야 돼요. 똑바로 쳐다봐요. 신중하게 말하는데 밑에 핸드폰 잡고 있고 뭐 눈동자 돌려버리면 그 대화 안 돼요.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상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존중이요. 존중. 존중하는 자세예요. 인격을 존중해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 말을 다 들어주잖아요. 내가 뭐 결혼해서 뭐 지금 몇 번 했고 결혼 다섯 번째인데 내 지금 남편 자기 말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물었습니까? 자기 행편을 말 다 하죠. 어느 정도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변화시켰습니까? 전도자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과거를 다 아는, 내 삶을 다 아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전도자로까지 이렇게 대화를, 전도자가 될 때 될 정도로 그렇게 대화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한 가지는 이미지 메이커, 이미지도 중요해. 사람은요 외모로 보거니와 그랬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자, 사람들은 그런 외모로 보는데 외적 규모도 갖춰야 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할 필요 없지만 밖에 나오면 전도하러 갈 때는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나갈 때는 우리가 갖춰야 돼요.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살 까기도 좀 하고 꼭 이런 말 하면 꼭 체질적으로 전혀 안 되는, 물만 먹어 살찐 사람들은 그 힘들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말이죠. 저는 이렇게 뭐 설교한다든가 강의회는 머리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머리 그냥 까마뿌리고 그냥 티 같은 짬바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낸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같이 타고 그냥 내릴 때까지 아무 인사 안 해요. 그 어떤 분은 알아차리고 목사님이시네요. 강기사님 볼 때는 다르네요. 그렇게 그 외모도 너무 그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 사역을 나갈 때는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 원색이 좋습니다. 원색 색깔을 복잡하지 말고 검정색이나 주로 검정색이 예복이잖아요. 예복이나 이렇게 단색깔 막 이게 막 복잡하게 막 입으면 막 교인들이 어지럽습니다. 몸 약한 사람은요 쳐다보는 것도 힘든데 여기 넥타이 어느 목사는 막 바짝바짝바짝 뭐 구슬 뭐 달린 그런 넥타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데 그 목사를 보면 그 달고 막 누가 선물 줬다면 달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근데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들 그런 거 달지 하지 마. 아 우리 권사님이 선물을 해가 내가 안 달 안 맬 수도 없고 매지 마세요. 막 어지러워. 막 움직이사면 왔다 갔다 하면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갈 때도 그렇게 예를 갖추고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서 아이고 목사님 행패야 안 돼. 동대문시장 새벽시장 가보세요. 5천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은 할 수 있어요. 저 넥타이 이거 전부 다 넥타이가 한 100개 되는데요. 이름도 빛도 없는 넥타이입니다. 누가 공짜로 한 100개 양보해주는 장로님 그냥 갖다 줬어요. 공짜로 한 100개를 가져왔더라니까 목사님 필요한 거 하시라고. 그럼 보니까 색깔이 다 비슷비슷했다. 또 그 너무 싸구려라서 싸구려 정도가 아니고 가격이 없다니까요. 한 개 만 원도 안 해. 그 가격이 없어 그냥 주고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님들 주고 싶어도 글쎄 이게 너무 싸구려가 돼가지고 있어요. 많이 있었는데 나 안 매지도 안 해. 그 내가 매면 되게 비싼 줄 알아. 보실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싸구려가 이거 뭐 그냥 말로 하자 치면 그 장로님 말이 하면 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데 만 원 아니에요. 얘는 공짜로 받아 그냥 주더라고. 자기 양복 정하니까 동대문시장 가서 야 그 저 만들어낼게 막 다다다다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 왜냐 요즘 넥타이들이 너무 무늬가 많아요. 무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서면 막 이것도 복잡하잖아. 그렇지 심플하게 신경 안 쓰게. 메신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메시지예요.
내가 말이죠 설교하면서 단추를 반대로 거꾸로 끼어가 이게 여러분 하면 교인들이 전에 저 양복을 바로 못 입었네. 그거 신경 쓰다가 은혜 하나도 못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표정 관리. 그 표정 관리를 전도자답게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표정 관리.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고 이제 그 저 이렇게 여자들이나 남자들 나이 들면 자꾸 이게 눈 뚜껑도 처지 가지고 눈이 작아지면 눈이 작아지면서 사람 좀 약간 독살스럽게 있다고 했는데 찢어진 눈에다가 자꾸 내려오니까. 그렇지 막 살도 처지고 이런 거 막 내가 싫어. 그래서 나가기 자신이 없어. 그 정도 되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우리 저 노장로님 수술 전문가입니다. 싸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 가면 그냥 막 반의 반 가격으로 막 이것도 잘라버려. 이것도 싫어. 박용배 목사가 뭐 부축 있더라고. 뭐 부축 이게 뭘 보내서 이게 뭐 가니까 노 원장이 코 세웠습니다. 목사 코를 왜 세우냐. 그러던 늙어 60 넘어가지고 메시지를 하겠어요. 이게 이상하니까 자꾸 설교하는데 강의하는데 좀 방해되니까 이 코를 세웠다 하더라고. 코를 확 붙여놨더라고. 세우고 붙이고 떴고 괜찮아요. 다 보고만 해서. 그렇게 밖에 활동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표정이 이래가지고는 좀 더 복음에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 좀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응답 온다니까. 그럼 안 되면 가가지고 해주세요. 내가 돈 다음에 드릴게 하고 하도 돼. 다음 내가 벌어가 줄 거니까 일단 좀 해주세요. 그 해보세요. 노 원장이 내가 이야기해 줄게. 표정 관리. 사람의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복음 증거하는데 중요합니다. 표정 관리. 복음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표정 관리. 그 인본주의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한 상태. 육신적인 살까기도 필요하지만 영적 살까기도 필요해요. 영적 살까기. 그러니까 영적 살까기.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살까기는 무슨 뭘 말합니까? 서론에서 빠져나가야 돼. 서론을 빼내야 돼요. 서론 가지고 자꾸 그렇게 영적으로 그리 손해 보는 분들 많아요. 이 서론에서 벗어나야 돼. 서론 예털 팍 깨버려. 예털이 이 영적 살까기요. 예털 자기도 모르게 갖추고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절대 복음 체질 돼야 돼요. 절대 복음 체질. 그냥 복음 체질 아니고 절대 복음 체질.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운동 중요해요. 그 내가 절대 복음 체질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상태를 보면 알아요. 자꾸 사람들이 내게 붙어.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많아. 그게 이제 복음 체질이에요. 사람이 많이 붙는다니까요. 인기가 좋아.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복음 체질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육법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슬슬 피해요. 부담스러워서. 지금도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돼. 누구와도 같이 더불어 함께 늘 같이 그 사람들 붙어요. 복음 체질들은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막 보고 싶어하고 막 따라오려고 그러고. 제가 이 나이에 말이죠. 주위 사람들이 목사들 못해가지고 뭐 형님, 큰형님 전부 다 동생들이에요. 다 목사들. 66, 7 때도 큰형님, 형님 뭐 너무 행복한 거죠. 어디 가든지. 우리 장로님들도 막 같이 막 운동하고 같이 식사하고 너무 행복하죠. 그 뭐 어디 운동하는데 운동하면서 막 목사님
주식 운동해가지고 돈 따. 또 추석이라고 또 돈 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이 완전 절대 복음 체질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거 가정에서부터. 저는요 집에 가면 쓰레기 치우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당연히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집에 들어가면서 문부터 열어봅니다. 요거 쓰레기 갖다 놨나 안 갖다 놨나 그 치우라는 거거든. 지 사람 안 가요 저 그걸. 그거 들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가지고 한참 걸어가서 그 쓰레기 쓰고 한데 그 딱 분리해가지고 다 매주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매일 뭐 하냐? 우리 집에 이제 저 어항이 두 개 있어요. 이 습기 이것 때문에 어항이 벽에 붙은 어항이 두 개. 고기 조그만 것들 몇 마리. 그거 다 청소해야 되고 밥 줘야 되고. 그다음에 베란다에 새가 지 사람 최근에 새를 가져서 하도 둘이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나는 개를 좋아하는데 개를 싫어하니까 개는 똥 사지 뭐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제 골치 안 아프고 쉬운 게 뭐냐 앵무새 뭐 무슨 새라 인꼬새 이런 게 있잖아요. 새 종류를 세 마리를 새 종류를 세 종류 갖다 갖다 놔요. 이거 보고 앉았어요 저 사람. 지금 이 세 마리가 세상이죠 세상. 암노순 암노순 새 통을 이렇게 베란다에 걸어놓고 나무가 몇 개 화분이 몇 개 있으니까 거기 나무 그 보면 이것들이 날라다니면서 이제 막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어제 보니까 남의 집에 들어갔고 남의 여자를 더 좋아한다 하고 막 그래.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새들이 이 집에 갔다가 또 저 집에 갔다가 이것들이 왔다 갔다 막 해요. 근데 그래 안 하는 놈들도 있고 그런 놈들 있고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다 왔다가 다 엉망이다 막 집 다 바꿔보고 마누라 다 바꿔 남편 바꾸고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시간 그 사람도 바쁜데 시간 나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좀 안식하는 분위기가 그걸 내가 어때 가면 전부 떼어가지고 밥 다 줘야 돼 물 다 넣어줘야 되고. 딱 지 사람 누워가지고 어디 누워있냐 이 안마 의자 누워요. 뭘 빨리 바꿔 저쪽에 저거 저 누운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복음 체질 제일 힘듭니다. 집에 밖에 나오면 내가 그걸 할 게 뭐 있어요. 난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부터 나 사역자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보험주 제일 잘합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사역에 큰 열매 없어요. 아 그게 안 돼 있는데 뭐 보험이 안 되는데 사단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다 알지. 결론 그레이 제가 개를 좋아하는데요. 그레이 하운드라는 개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이 관광 버스 회사 이름이 그레이하운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부 고속도로 탁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온 버스 경부 고속도로 버스가 그레이하운드였어요. 그레이하운드라는 개는 깁니다. 아주 길고 다리도 길고 몸도 길고 날씬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막. 개 중에 제일 빠른 게 그레이하운드입니다. 팍 뜹니다. 그런데 오터하운드라는 개가 있어요. 그레이하운드는 속도입니다. 속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다가 그 도망가는 걸 잡으러 팍 가다가 사라져 없으면 그레이하운드는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오터하운드는 어떤 개냐? 속도는 없어요. 속도는 없는데 이 오터하운드는 냄새입니다. 냄새로 승부를 거는데
일반 개 같아요. 일반 가정집에 키우는 애견 같은데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니에요. 오타하운드는 바다에는 이 땅에서는 그 냄새 맡아 추적하는 게 10시간. 10시간을 추적합니다. 끝까지 끝장을 보는 체질. 바다 안에도 5시간을 끝까지 추적할 수 해내는 오타하운드. 이 두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영적 오타하운드에 대해 끝까지 끝장을 보는, 그냥 끝까지 추적할. 포기하지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려온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거예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 특징이 뭡니까? 일심전심지속의 대명사예요. 사도 바울이 일심전심지속.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 실현에 대해서는 막 그냥 희생을 걸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 마가다라빵에 모였던 120명 성도는 싹 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 성령으로 기질이 바뀌어야 돼. 저는 180도 바뀐 사람을 보면 돼요. 왜냐? 저는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말씀드렸잖아. 버스도 못 타. 부끄러워서. 마주 앉는 곳은 가지도 안 했다니까. 사람이 마주 보면 부끄러웠어. 어디서 치유됐냐? 억지로 하기 싫고 체질도 아닌데 현장 전도 나왔어. 버스 전도, 시장 전도, 노방 전도. 그때는 다락방 없었어요. 전도. 전도가 거기 다 안 줄 알았어. 무조건 나가는 거야.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어. 왜? 회장이니까. 이분들이 가전 안 나갈 수 없잖아. 억지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냥 체질도 아닌데.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바뀌어져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버려. 완전히 바꿔버려. 못 알아봐. 내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 친척들이나 친구들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온 직분 그 이후로부터 막 끝장을 봐. 끝장을 봐. 뭐 대강 얼렁도 독당 없어. 막. 그러면 어떻게 직분이 통해서 막 뭘 맡아도 막 배로 100배까지 청년 30-40명 데리고 1,080명까지 부흥식이 다니. 구역을 맡았다. 구역 19, 6, 7명, 70명, 80명 전도에 맡았다. 10배씩 어느 걸 맡다가 심지어 재정부장까지 해서 장로하면서 2억 4천, 4억 8천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배로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해 응답해 주셨다고. 왜? 어디 가면 됩니까? 바울처럼 일심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미션을 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 막 유 목사님이 하여튼 간에 모든 게 다 내 다 맡겨. 아니 목사도 그래 많은데 뭐 방송국 대표 뭐 신문사 대표 뭐 대표 뭐 알류소장 중요한 걸 다 내보고 내가 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월급 주나? 매달 돈 내놔야 되는데 단 10원 안을 받나? 대손 내놔야 돼. 명절 되면 전부 선물해 줘야 되지. 따라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유목사 줍니까? 유목사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줍니까? 교회 통해 나에게 주신 직분이잖아요. 목사 안수를 왜 노예에서 줍니까?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에게 목사 세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조직을 통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 조장들 지금 한 번 더의 시간표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인 줄 가지고 그 빈 곳 현장을 복음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